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지성 피부를 중성 피부로 관리하는 방법, 지성 피부를 중성 피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를 피지 분비가 매우 적당한 중성 피부로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노력하면 분명히 지성 피부도 중성 피부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성 피부를 중성 피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고 지성 피부를 중성 피부로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 피부의 피지를 매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성 피부는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클렌징을 통해서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는 피지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피지가 피부에 분비가 됐는데 씻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피부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유발될 수 있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지성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클렌징 폼이 아니라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클렌징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하루 최대 3번 클렌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시게 되면 하루 최대 2번만 클렌징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세안을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비누나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피부에서 과도하게 많은 수분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를 조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안 후에는 물기를 수건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닦은 다음에 오일프리 타입의 보습제로 가볍게 수분 보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꾸준하게 사용하면 피지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지가 균형 있게 분비될 수 있도록 피지 분비의 균형 있는 밸런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인 각질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 2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일 1회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주 2, 3회 정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피부가 매우 민감해져 있는 상태고 홍조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민감한 피부에는 각질 제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루 3번 클렌징을 하고 있지만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지를 닦아내줄 수 있는 오일 컨트롤 페이퍼, 즉 기름 종이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번이 넘는 클렌징을 하게 되면 피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클렌징을 추가하시기보다는 클렌징보다 기름 종이로 그때그때 피지가 분비됐을 때 닦아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 종이로 알려져 있는 오일 컨트롤 페이퍼는 피부에서 수분을 뺏어가지 않고 유분만 깔끔하게 제거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뷰티 아이템입니다. 네 번째는 보습제는 오일 프리 타입의 보습제를 사용하시고 선크림은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습제는 오일 프리 타입의 가벼운 수분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젤 타입의 수분 크림과 스킨 토너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무기자차 선크림을 사용하시면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과도하게 유발되는 피지를 흡수해서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가꾸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지 분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성 피부인데 여드름이 유발됐다면 여드름을 케어할 수 있는 연고를 스킨케어를 하면서 같이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피부 상태 그리고 피부 장벽의 상태를 건강하게 가꾸어 주시면 그것도 결국에는 지성 피부가 중성 피부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방법만 활용해 주셔도 지성 피부를 중성 피부로 가꾸실 수 있습니다. 사실 건성 피부를 중성 피부로 만드는 일은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지성 피부를 중성 피부로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성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고 지성 피부가 중성 피부보다 나은 것 같아서 지성 피부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굳이 나는 중성 피부가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성 피부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지성 피부를 중성 피부로 만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저도 굳이 지성 피부를 중성 피부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지성 피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성 피부에 가까운 피부로 만들기 위해서 스킨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지성 피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